점쟁이 문어 파울. 축구 경기에서 기가 막히게 승리팀을 예측하는 척하면 척 백발백중 족집게 점쟁이 문어 파울이 어항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파울은 오늘 밤에 있을 축구 경기의 승리팀을 맞힐 수 있을까요? 네, 점쟁이 문어 파울이 선택한 팀은 제주 한라봉 FC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벌어질 제주 한라봉과 부산 갈매기의 대결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얘들아! 점쟁이 문어 파울이 이번에도 또 맞췄어. 제주 한라봉 팀이 이겼다고. 우와, 대단하다! 파울 최고! 점쟁이 문어 파울이 뭐야? 너희 점쟁이 문어 파울도 몰라? 파울은 수족관에 사는 문어인데 평소에 TV로 축구 중계를 즐겨봤대. 그래서 장난삼아 단지 두 개를 넣어놓고 다음날 대결하는 두 팀의 표시를 붙여놨는데 파울이 들어간 단지의 팀이 항상 이기더라는 거야. 에이, 우연이겠지. 문어가 축구를 어떻게 알아? 처음엔 다들 너처럼 생각했는데 벌써 17번 연속으로 맞췄다니까. 17번이나? 오늘 밤에도 파울이 예측 방송을 한다니까 직접 보면 믿게 될 거야.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거리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난 점쟁이 파울이 내일 새벽 유럽에서 열리는 런던 2층 버스팀과 파리 에펠탑 팀의 승부를 예측하기에 앞서 먼저 축구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 출신 해설자 슛돌이 위원님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때 잘나가던 슈퍼스타 슛돌이입니다. 예, 저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을 해보면 내일은 런던 2층 버스팀이 이길 겁니다. 그것도 5대0으로. 5대0이나요? 네. 그렇군요. 다음은 최첨단 인공지능 컴퓨터 공차고는 어느 팀의 승리를 예측하는지 볼까요? 아, 최첨단 인공지능 공차고도 런던의 승리를 예상하네요. 다들 런던 2층 버스팀을 응원하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점쟁이 문어 파울은 어느 팀을 고를까요? 아, 문어 파울도 역시 런던을 선택... 아닙니다. 문어 파울은 파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파리가 이기겠네요? 천만에. 이번엔 파울이 틀릴 거야. 파울이 맞으면요? 파울이 맞으면? 좋아! 특별 용돈 준다. 진짜죠? 언더킹 너도 들었지? 그러면 내일 새벽에 열리는 런던과 파리의 대결을 기대해주세요. 아, 참! 어린이 여러분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결과만 보세요. 자탄, 어서 일어나봐. 문어 파울이 맞췄어. 파리가 이겼다고. 정말? 놀랍습니다. 모두가 런던이 이긴다고 할 때 문어 파울만 파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역시 파울이다. 한편 문어만 점쟁이냐며 수산시장의 상인연합회에서 앞으로 오징어, 낙지, 꼴뚜기, 주꾸미 등을 이용해 승리팀을 예측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아주 난리네 난리. 그건 그렇고 아빠 용돈이요. 어? 아 그거? 어? 아, 여보세요? 네? 아, 한국에 있는 런던 2층 버스 팀 팬들이 파울 때문에 졌다고 파울 잡으러 몰려갔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타나, 아빠 파울 지키러 간다. 아빠, 제 용돈은요?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다. 에휴, 아차, 그건 그거고 나도 파울 지키러 가야겠다. 자탄, 같이 가! 엠라인, 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난 오빠가 좋은 생각 났다고 할 때마다 겁이 나. 그래도 일단 들어봐. 내 계획은 우리가 저 문어를 훔쳐오는 거야. 훔쳐와서 뭐하게?
뭐하긴 점쟁이 문어 파울이 승리를 예측한 팀에 내기를 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기에서 항상 이긴다는 거 아니야. 오호, 그럴 듯한데. 오빠, 이 일에 땅만을 넣어볼 수 있어? 아휴, 참나. 살다 살다 문어를 지키기는 처음이네. 저도요. 드루, 엉뚱킹, 잘 감시해. 됐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대결에서 기가 막히게 승리팀을 마친 문어 파울이 두 번째 경기 마드리드 하몽하몽 FC와 나폴리 마르게리따 팀의 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문어 파울 나와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갑자기 뭐야? 정전이 됐습니다. 불쾌야, 빨리! 불쾌야. 이럴 수가! 파울이 어항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장사님, 파울이 없어졌어요. 에? 뭐라고? 파울이 없어지다니 무슨 소리야? 저기 문어 로봇이 문어를 훔쳐간다. 당장 막아! 모두 따라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문어 파울을 구해야 돼! 도와줘! 알카보! 헬로 파보! 내리면 지 어디서나 통통 튀는 레드쿵! 날 잡아봐라! 난 철벽장갑 안클로쿵! 나 심심해! 재밌는 거 없어? 야하! 네가 차탄이구나! 반가워, 나는 아르케쿵! 하늘을 나는 조상새라고 할 수 있지! 오! 네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말... 잠깐만! 아르케쿵, 말 끊어서 미안한데 지금 문어 파울이 위험해! 문어 파울? 옥토봇, 뒤를 좀 부탁해! 걸어 점프! 날 잡겠다고? 로켓 가속! 로켓 연료가 다 떨어졌어. 클로쿵, 철벽장갑, 육탄 돌격! 야, 문어 파울 어디 갔어? 저 트럭에 실렸나 봐! 그건 내가 맡을게! 이 끈질긴 깡통 녀석들! 트럭봇 나와라! 그런 걸로 나 못 막아요! 아르케쿵 고주파!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오빠, 히터 틀었어? 아니... 예하! 아르케쿵 고주파! 아니야! 예, 마지막이다! 아르케쿵 고주파! 세 번! 너무 뜨거워서 참을 수가 없다!
이제 안심해 친구. 아우 아우. 그만 그만. 그만. 자기는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귀찮게 한대.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는 목숨까지 위험했어. 그런데 정말로 이기는 팀을 알고 고르는 거야? 그게 아니고 느낌이 와서 선택하면 꼭 이기더래. 그게 아는 거네.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느낌이 오는 쪽 반대로 가는 거야. 알았지? 문어 파울이 연속으로 승리팀을 못 맞췄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이었을까요? 하긴 문어가 축구를 안다는 게 그게 이상하지. 사실 파울은 일부러 틀린 거였어요. 파울, 앞으로는 편하고 행복하게 지내.